정부가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요소수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 이로써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약 5개월치로 늘어나게 돼서 숨통이 좀 트이지 싶은데 현장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. 먼저 소비자 상황을 전해드리면 운전자들은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. 또 요소수를 판다는 주유소를 찾아도 품절이라는데요.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요소수 판매대에 품절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. 정부는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아직 요소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어느 주유소에 요소수가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구하러 주유소를 찾아다닙니다. 아, 뭐 있어요, 뭐 있어요. 이걸 죽죠. 오늘 한 10군데 들렸나? 아, 뭐 허탕 치니까.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. 주유소도 혼란스럽습니다. 없는 요소수를 찾는 운전자들 때문에 업무 자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. 저는 지금 80%가 이런 걸 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. 나도 지금 그런 게 나 접한 게 없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. 주유소에서 확인하라는 차량 등록증이나 차량 번호 등은 취합하는 시스템이 없어 중복 구매 등을 걸러낼 수조차 없습니다. 주유소도 구하지를 못하고 요소수를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. 정부의 생색내기식 주먹구구 조치에 운전자와 주유소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 커진다는 지적입니다. TV조선 이상배입니다.